아무 대가 없이 입 다물어주길 바라는 건 욕심이지. 뭘 원해? 네가 사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면 되겠니? 40년 전 봉제가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. 봉제가?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는 거죠? 이현수이요. 문상영,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? 야, 문상영! 봉제가의 대표이사가 봉만식이었지. 그러고 보니까 설마 씨도 봉씨구만. 이걸로 급한 대로 윤 회장을 살피세요. 빛나가 씨를 지키는데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.